서울 강남에서 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던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기억하십니까? 차에 치여 뇌사에 빠졌던 20대 여성이 넉 달 만인 지난 주말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. 유족들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. 송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로 갑자기 들이닥치기 전까지 27살 배모 씨에게는 평소와 다름없던 퇴근길이었습니다. 배 씨는 뇌사에 빠졌고 115일 만에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. 운전자 신모 씨는 약물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. 이별의 슬픔을 뒤로하고 유족이 MBC와 인터뷰에 나섰습니다. 배 씨가 겪은 끔찍한 일을 더 알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. 오빠 노릇도 잘 안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겠나 싶지만 고향인 대구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지난해 영화 배급사에 합격해 서울로 올라온 배 씨. 사고 한 달 전 고향에 내려온 게 마지막 만남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재밌고 주변 사람들도 뭐 다 좋은 것 같다고 막 그리고 그 동생 사고 나기 전에 막 자기 명함 나왔다고 막 자랑하고 걱정 한 번 끼친 적 없던 착한 동생 조금이라도 세상에서 버텨준 것이 고맙기만 합니다. 제 동생이 25일 날 돌아갔는데 23일 날 생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원래 3개월 정도 최대라 했는데 한 달 동안 자기 생일까지 기다려줬다고. 가해자의 행태는 유족들의 가슴을 두 번 찢어놨습니다. 유튜브 방송 등에 나가서 혐의를 부인하던 운전자 신 씨는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야 변호사를 통해 사과 편지를 보내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. 그 사람이 사고 내고 뭐 유튜브에 나오거나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고 일단 아무것도 저희는 합의할 생각도 없고 그런 거 받을 의향도 없다고 이제 확신이 섰거든. 지난달 재판에서 신 씨는 도주 의도를 갖고 현장을 벗어난 게 아니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.